스스로 생각을 하고 네, 특성을 한 곡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고 예, 들으시는 동안 이 4일 동안 받으신 그런 은혜나 감동 생각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좋으십니까? 뭐 하십니까? 그럼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차게 부르셔야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당신의 사랑만이 창조하시는 창조력이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자연치유력이요, 생명력임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가장 귀중한 보물을 찾은 듯합니다. 이 이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생명에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더 부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력에 대한, 당신의 생명파, 사랑파에 대한 그 강력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저녁 다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이 우리 모두에게 자연 치유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원자 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중력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을 참 양성자라는 양전기를 띈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가까이 모여 있을 때는 이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이 원자를 그 원자로서, 원자들이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들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유지력, 그렇죠? 그것을 해주는 이 원자 핵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강한 힘을 핵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영어로 nuclear 하면 핵이란 말이죠. 강력이라고 해서 strong, nuclear strong forc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성자들은 전기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강력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핵양력 혹은 nuclear weak force, weak는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튕겨나가지 않게 위하여 유지시켜주는 힘을 전자기력. 그래서 우주에는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종류 뭐예요?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렇죠? 양력, 핵강력.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네 가지 종류의 우주를 구성하는 힘이 이게 네 가지 각각 다른 힘이 아닐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지, 여기 전자원자 핵 사이에 작용하는지, 혹은 사람과 지구 사이에, 혹은 달과 지구 사이에, 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건지, 그 다음에 원자 핵 안에서 작용하는 핵 양력, 핵 강력이든지 간에 힘이라는 것은, 힘의 원천은 같을 것이다, 같은 힘일 것이다,
그렇게 추적은 했지만은 결국 증거는 증명을 못 해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물리학자들이 점차적으로 핵강력과 핵양력이 같은 힘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스티븐 호킹스 박사의 연구로 말미암아 아인슈타인 박사의 예언대로 이 네 가지 우주를 형성하는 힘이 하나의 힘이라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결국 그러니까 이 쿼크를 합해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를 팍 합해가지고 이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이런 힘들이 다 알고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그 힘이 없으면은 이 물체들은 어떤 형태를 가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힘의 출처는 어디겠느냐? 그래서 그 스티븐 호킹스 박사의 결론에 의하면은 이 힘의 출처를 나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분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 힘이 존재하는 걸 보면은 이 힘의 원천이 있을 것이다. 이 힘들의 원천이 있다면은 그것이 God,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힘을 모르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은 뭐예요? 힘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호킹스 박사가 더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고 있다. 왜? 힘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것은 어떤 형태를 유지시켜서 어떤 의미 있는 이 존재, 이 원자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합니다. 유용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관계도 유지시켜주는 힘이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창조해서 이것을 뭐예요? 유지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것, 빛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빛은 입자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파장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소위 dual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파장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파도 하나님의 사랑도 제가 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기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파인데, 그게 파도 모든 파가 파장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입자로서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다면 사랑파도 뭐예요? 사랑자라는 입자가 입자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자들을, 입자들을 물리학자들은 electron, 무슨 photon 이렇게 on을 붙입니다. 그건 작은 입자들은 gluon. 여기 보시면은 쿼크끼리 이렇게 서로 밀어내지 않고 서로 붙어 있도록 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 입자가 뭐예요? gluon이다. 이 gluon도 입자로서 혹은 파장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 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에너지로서
혹은 입자로서 굴러오니라는 입자로서. 그래서 저는 사랑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에너지 땡기는 뭐예요? 힘, 서로 유지시켜주는,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힘, 혹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힘이 이게 사랑이라는 생명력인데, 그것은 파장으로도 영파라는, 사랑파라는 파장으로도 존재하고, 동시에 뭐예요? 어떤 사랑자라는, 그래서 영어로 하면 love tone. 이거는 진짜로 전자전.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니까 뭐 그렇게 흥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옛날부터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런 코아크니 뭐 전자니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입자 발견한 사람들은 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랍톤을 발견했으니까 노벨상을 받아야 돼. 우리 의원님 말씀 맞아요. 저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아마 이 지구상에서는 노벨상의 그 수준이 아직 그까지는 안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벨상은 하늘나라 가서 받는 노벨상일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결국 이 물리학이나 우리 인간이나 다 창조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물리학적인 면부터 먼저 뭐예요? 쌓아 올라가서 인간적인 면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파장의 차이죠, 결국. 그래서 모든 것이 쫙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 참. 그러니까 이제 속이 후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힘이, 이게 이 힘도 다 결국은 사랑의 차원, 사랑파, 사랑, 그래서 제가 영파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스펙트럼에 속해 있다. 자, 그런데 그 강력한 사랑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자, 오늘 오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파, 사랑인 생명파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준다. 그 다음에 조건이 없다. 그렇죠?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의 자유를 피조물에게 허락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에너지가 높고, 그 다음에 조건이 없어야만 가장 에너지가 높고, 그 사랑에다가 조건을, 내를 사랑할 때인데 단 네가 내 말을 잘 듣는 때만 사랑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게 그리스도 사랑. 어떤 신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대가를 뭐예요?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가서 제물로 뭐예요? 바치고 신이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할 때 대가를 받고 뭐예요? 용서하는 신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에너지가 높은 힘 있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인간을 뭐요? 섬기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섬기시는 분이라는 말과 주시는 분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갖다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는 신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주시는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시되 그 섬기시는 것을 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의 더러워진 뭐요 발을 씻어주는 그런 그 행동을 실제로 뭐요 하십니다. 예, 네, 실제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뇌리 속에는 신이 그 자기들의 조상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배운 신은 배운 여호와는 어떤 신이요? 인간이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신으로 배우고 인간이 신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그런 신을 배웠는데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발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것이 생명은 황당합니다. 아세요? 발 내놔라 씻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황당한 사랑이야. 도대체 인간 수준에서는 인간의 그 기존관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랑이야. 왜? 이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를 가진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볼 때마다 구약 성경이 아무리 무서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생명을 나타내는 책이 성경이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 예. 이거를 자꾸 성경 공부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뭐요? 순종을 강요하시고 선택의 자유는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독재자로만 나타난다 했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저녁에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로 눈으로는 눈으로라고 너희가 뭐요? 들었으나 본래는 그렇지 뭐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래는 이렇다 이만 내가 말하는 것을 해석하는 걸 들어봐. 또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아내를 내어버리라 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무서워지면 그것은 오히려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와 겁난다 이럴 때는 구약 성경과 여러분의 뇌 사이에 뭐가 작용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사망파. 가 작용해서 구약 성경이 진짜 나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파를 막아 차단시켜. 왜? 내가 그 사망파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선입견으로 읽으니까. 그러니까 사망파가 나에게 더 강력하게 작용해서 진짜 성경 속에서 내 속으로 비춰주려고 하는 생명파가 방해를 받아서 막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막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 돌로 쳐 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돌로 쳐 죽이라. 이거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예요? 간음을 하거든 그 놈들을 어떻게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우리의 선입관념으로는 없답니다. 그냥 죽이지도 않고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막 때려 죽이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느낄 수가 있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요? 장본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분이, 사랑이신 분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 이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옥녀 씨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죠? 네. 이 말 쉽게 안 나옵니다. 제가 이 말이 나오도록 해놓고 강의를 해도 안 나와요. 본래는 그렇죠. 본래는 그렇죠. 본래는 그 뜻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만은 그것은 본래의 뜻은 아니다. 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말과 아주 가까운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라는 말하고 아주 같은 말이에요. 보시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예요? 본심이 아니시라. 사람 몸에 병이 나고 사람이 죽고 겁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런 일이 막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본심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말기암에 걸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해서 주신 벌이라면 그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야. 그 본심이야. 그러나 온 세상에 365일 중에 365일을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동안 암 안 걸리고 사는 것만 해도 뭐요? 그건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아마 하나님은 뭐 최대한 보호하신 것 같아. 그래도 뭐 아하 나는 365일을 술 마셔도. 나는 특별하게 암에 뭐예요? 그런 병에 안 걸리는 철인이구나. 그랬을 때 이제 사단이 이제 때가 됐다.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아시죠? 그것을 베드로는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을 했는데 그 수제자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그것은 베드로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이요? 사단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 말고는 내가 갈 데가 뭐요? 없다.
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일치되어 있었고, 베드로는 베드로로서는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절대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예수님한테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자, 누가복음 이건 이성경절을 찾고 19장 20장인가 천국 22장이구나. 누가복음 22장. 아, 31장. 이런 이 장면을 사망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시모나,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요거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를 밀가부렷 하려고 뭐요? 청구해. 사단이 청구합니다. 왜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밀착이 됐어.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며 해서 만약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다시는 예수께로 뭐예요?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라. 무선상, 체면상.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그 누구 마음하고 비슷해. 그렇죠. 뭐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뭐 자꾸 죄를 짓고 내가 자꾸 맨날 그거 자 이제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뭐요? 그럴 수 있어. 왜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으로는 그게 옳아.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도덕을 이용해서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도덕심을 이용해서 세 번 부인하게 해놓으면 도저히 베드로가 알고 있는 도덕심으로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뭐요?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가진 도덕심을 딱 저울질 해보고 도덕심이 아직도 더 강하다 할 때는 뭐요? 시험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내보고 죽일 놈이라 그래도 내보고 황당하다 미쳤다 그래도 나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어. 도덕하고는 상관이 뭐요? 없어. 생명이 더 중요해. 이럴 때는 사단이 손을 못 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지금 사단이 볼 때 뭐예요? 아직도 믿음 쪽이
생명적이 도덕보다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좋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이참에 뭐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당신의 수제자인데 지금 뭐 제일 잘 믿는다는 것 같은데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베드로에게 가서 세 번 부인할 수 있도록 당신의 보호 생명파를 뭐요? 일단 꺼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베드로를 완전히 나의 사망파를 보내서 두렵게 만들고, 그렇죠? 왜? 예수님이 체포됐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를 막 죽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겁난 거예요. 그 두렵게 만들고 결국 이제 아, 난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세 번씩이나 말하도록 딱 해놓으면은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한테 뭐요? 뭐가 부끄러워서? 낯짝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판 깔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김태희 씨 잘 기억하세요. 철판이 필요해요. 철판. 철판. 철판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나는 도덕적 차원을 뭐요? 초월해서 생명 차원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탁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불 하러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는데 어떻게 세 번씩이나 부인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는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부인하고 나면은 뭐요? 닭이 울기다 이 말입니다. 닭이 울기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예, 처절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청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파를 일단 좀 껐어요. 껐더니 사단이 촥 와가지고 무섭게 만들고 그래서 세 번 탁 보기 좋게 부인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고비입니다. 그렇죠? 이 고비를 넘기고 베드로가 과연 철판을 깔고 예수님 나 돌아왔습니다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큼 도덕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의 자존심, 도덕권. 진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 뭐요? 주시는 분. 조건이 뭐요? 없으신 분. 예. 바로 이거다. 이거를 맛봐야 돼. 그래야만 내가 얼마나 잘났냐, 착하냐 하고 생명 받는가 하고는 상관이 뭐요?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니까 나를 구원하시지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뭐요?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때는 베드로에게 위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위기입니다. 베드로로서는 내가 뭐 이런 놈일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얼굴 다시 보나?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할게? 그럴 때 닭이 울었죠? 닭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거 알고 울었어요? 닭은 모릅니다.
닭은 몰라요. 근데 닭이 울 시간도 안 됐는데 뭐예요? 갑자기 꺾여! 하는 거야. 그 왜 그랬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세 번 탁 부인하니까 예수님에게도 위기입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를 잃어버리느냐 구원하느냐. 지금 이 순간이 베드로를 구원해야 될 순간이야. 베드로는 지금 사망의 함정에 뭐요? 사단이 파는 사망의 함정에 확 빠져버렸단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위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 이 시간이요,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시간은 절대 달기 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 이거 아마 새벽 1시 두 시밖에 안 됐어. 닭은 새벽 다시 내어 울어. 아시겠어요? 근데 닭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뭐예요? 자기의 도둑심에 빠져서 자기를 등을 돌리지 뭐예요? 않게 만들기 위하여 최종의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닭, 여러분, 닭이나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이 노래하는, 노래를 맡은 뇌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고 막 이 종달새들이 막 앉아서 한참 동안 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 뇌세포가 있어서 거기에 이게 뭐가 가야 돼요? 파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뇌 수술할 때 찌찌찍하고 건드리면 뭐예요? 그 음악을 기억하는 센터를 건드리면 음악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아시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들도 거기에 찌찌찍 가야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와서 웃음 센터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거든요. 요 뇌세포에 몇 개가 여기 있는데 요것을 전기작을 탁 주면 사람이 막 웃어.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닭이 우는 것도 꽃게요 센터가 있어. 꽃게요 센터. 아시겠어요? 지지배배 센터가 있듯이 뭐요? 꽃게요 센터가 있다니까. 그 꽃게요를 하려면은 이게 뭐요? 그러니까 닭은 시간이 몇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자고 있는 닭한테 꽃게요 센터에 뭐를 보내요? 네, 생명파를 보내. 그러면 닭이 자기도 모르게 꽃게요 한다고요. 아, 저 닭들이 뭐 시계를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보면 정확한 시간에 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거 닭한테는 좀 미안해. 그렇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닭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베드로는 지금 함정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사망의 함정 속에. 그래서 닭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닭한테 보냈어요. 그때 닭이 지금 몇 시야? 그래서 옆에 닭이 아직 시간 안 됐어 새끼야. 그 벽에 걸린 시기를 보니까 새벽 1시밖에 안 됐어. 이상하니 왜 지금 자꾸 깨가지고 내가 자꾸 울고 싶어 이거 노래를 몇 소리가 또 이제 잤어. 또 예수님이 또 찌찌찌했어. 이번에는 뭐예요? 깨자마자 저절로 뭐예요? 꺾여! 하고 나니까 옆에 시끄러운 새끼야 얼마 울지. 그 소리를 베드로가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마술이지. 그게 뭐 말이 돼요 그게? 뭐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닭 울게 해주겠다고.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냐는 말은 네가 세 번 부인하면 내가 닭을 뭐요?
울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수! 그러니까 그 다구는 소리가 다구는 소리가 아니고 내 마음이다 그게. 베드로야 그래도 철판 깔고 돌아오너라 하는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 발 씻어주고 세 번 부인해도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는 신이다 이 말이야.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이 또 이 세상에 또 어딨냐? 그러니까 나밖에 뭐요? 없느니라. 나밖에 없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저는 뭐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이 맞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볼 때 이렇게 보라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는 닭이 탁 보니까 아, 그래도 돌아오라고 그랬어. 왜?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뭐요? 도와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온 거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너 형제들을 뭐요? 굳게 하라. 여기 볼 때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세 번 부인할 텐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뭐요? 기도하고 있어. 베드로야 돌아가라. 그러면서 닭한테 연파를 보낸 거야. 그 닭이 울고 베드로야 들었지? 세 번 부인해도 상관없어.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마침내 생명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생명인지를 그때서야 진짜 깨달았다. 진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잘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잘난 거 없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요? 구원했어. 이유 없이 구원했어. 무엇만으로 구원했어? 아, 닭 소리를 듣고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오라는 소리로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해도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네. 잘난 거 하나도 없죠. 잘난 거.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뭐예요? 희망이 있어. 그래서 알겠죠? 우리 김태희 씨는 그 뭐 또 그것도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 이제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아직도 도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그 침례를 못 받겠대. 왜? 침례 받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뭐 무슨 나짝으로 자꾸 가서 용서 달래. 대신 우리 저 옥녀 씨가 한 질문이 있어 제가. 그래서 맨날 기도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 안 돼. 용서라는 건 십자가 안에 이미 뭐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기 전에 용서하는 마음은 예수님 속에 뭐요?
이러니까 그거를 용서해 달라고 빈다는 게 이게 웃겼다 이 말이죠. 그 웃기지 않느냐고 질문했길래 맞다 그랬어요. 제가. 그건 뭘 잘 모르는 도덕적인 신앙은 자꾸 제가 잘못했거든요. 부디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 결국 뭐예요? 인간 차원의 뭐예요? 도덕.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도덕보다 뭐예요?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덕은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도덕에 구속되지 않고 나중에 도덕을 즐겁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생명이다. 아시겠어요? 통쾌하죠? 그렇죠?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돌로 쳐죽이라. 이런 분이 간음했다고 돌로 쳐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게 본심일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구약 성경을 읽으라. 그것이 본심이라고 한다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여호와하고 신약 성경 예수님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요. 그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 이빨 빼거든 이빨 빼고 눈 빼거든 눈 뽑으라. 는 말은 그렇게 들었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거는 본심이 아니고 왜 그러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져서 그 수준에 맞도록 양보한 것에 불과하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허락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완악하여졌으므로 안에 버림을 뭐요?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뭐요? 허락했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그건 본심이 아니에요. 왜? 완악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서는 뭐 간음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간음을 실제로 안 하고 안 들켰으면 뭐요? 다 뭐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알아? 내가 간음하는 거 봤어? 그럴수록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음심을 은폐하고 또 자기가 실제로 과거에 간음은 한 죄를 뭐요? 더 숨기고 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간음한 사람이 탁 공개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 그거 죽일 놈이네? 이런다고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하여 더 공격적으로 비판적일 때는 이 사람은 자기 무의식 속에 쌓인 뭐예요?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아이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또 했냐. 참 딱하구만. 이렇게 그 사람을 다시 변화시켜서 살릴 생각을 하지. 예?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놈들은 끌어내서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도덕심이 강할 때 그것은 도덕심은 알고 보면은 표면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더 위선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 그런 건 뭐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럴 수 없다고. 왜? 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죄가 많을수록 그 대상에게 동정심을 뭐요? 더 가지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는 사랑. 그래서 아주 종교적인 사회가 될수록 아주 나쁜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야. 들키면 뭐요? 그 죄 많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벌해야만 이 처벌자들이 더 뭐요? 당당하게 느끼는 거.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된 것을 완악하게 되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늠한 사람을 찾거든 그 불쌍히 여기 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뭐요? 전혀 못 받는다. 하나님이 이게 이상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릴 가능성이 뭐요? 있으니까 그래 좋다. 너가 꼭 돌로 쳐야 된다. 그럼. 응?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나 그것은 내 본심은 뭐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하나 잡아옵니다. 실제로. 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뭐 두 말 할 거 뭐요? 없다. 현장 그러니까 현행범인데니까 뭐 어떻게 뭐 물어보고 달고 할 것도 없어. 그런데 모세는 율법에 일한 여자를 돌로 치라 뭐요? 명하였거니 와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여자를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다라고 말할 때 돌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한테 뭐요? 명령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요? 본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알았지 본심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할까요? 그러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예수는 자꾸 뭐 다 용서하라고 일곱 번씩 뭐요? 일흔 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는데 모세는 용서하지 말고 저 돌로 뭐요? 쳐주. 그러나 이 돌로 쳐주기라는 율법 속에 있는 본심은 뭡니까? 그래도 일흔 번씩 뭐요?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 아닙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네. 네. 본래 그런 거야. 네.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야 되겠죠? 이상구가 하나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대답해요? 이 자식들은 내 본심도 몰라 있는 돌덩어리 같은 놈.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돌을 들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자기들은 이런 죄인들은 돌로 쳐 죽일 뭐요? 자격이
빵빵하게 있다고 믿는 이 안 입고 온 위선자들까지도 뭐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격, 이상구처럼 직격탄을 날리지 않습니다. 너희들만 잘나서 이 자식들아 그러셨잖아. 자, 이렇게 말하면 자 고소할 조건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왜? 예수가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마태복음 5장 같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가늠한 여자를 보면 돌로 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늠한 여자일지라도 뭐요?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할 단계인데 지금 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당장 뭐라 그래요? 야, 봐라. 돌로 치라 했는데 돌로 치지 말아 했지? 그러면 이제 뭐예요? 금가는 거야.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면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뭐예요? 너는 모세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렇게 선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토론을 할 수가 있는 상대가 뭐예요? 아니죠. 근데 이때 이상구가 예수님 곁에서 어떻게 했게? 너희들하고는 뭐요? 말이 안 통해, 자식들아. 말 안 통해. 본래는 그렇지? 아니,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 말을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해, 지금? 안 통하니까 예수님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이 자기가 만든 인간들은 돌을 들고 뭐요? 서서 말해보시오. 모세는 죽이라고 돌도 쳐죽이라고 그랬어. 그 앞에서 이 우주의 창조주는 뭐 한다고요? 네, 몸을 굽힙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라는 신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이 뭐 또 착하면 몰라. 그렇죠? 이 위선자들, 이 사랑이라고는 뭐요? 털끝만치도 없는 이 위선자들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굽힙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뭐요? 땅에 쓰시. 저 같은 뭐 나무 막대기로도 하나 뭐 손가락 여러분 왜 여러분 눈에 그게 안 보이지? 그게 뭐가 아직 안 맞아서 그래요? 주파수가 마음과 마음이 아직 완전히 안 통해서 그래요. 저는 예수님은 진짜 참 생명이신 분이야. 진짜 이분의 사랑은 최고야.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보니 이런 게 보이잖아. 저 같으면 저기 가서 뭐요? 나무 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손가락. 많은 사람들은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무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를 이에 일어나. 그래도 계속 물어 막 쓰는데 모세는 쳐죽이라 그랬다 돌로 말 좀 해봐라 이제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아주 진짜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나?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인데. 그래, 죄 없는 놈이 좀 한번 쳐봐. 이거는 좀 비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버리면은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도 여러분 성질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 그렇잖아. 예수님은 전적으로 나하고는 뭐예요? 다르다. 이렇게 하고 읽을 때 이제 본심이 보이는 겁니다. 예. 죄 없는 자. 여러분. 죄 없는 자라는 말은, 죄 없는 자라는 말은 사실 우리 인간 중에 죄 없는 자 하나도 없지요. 죄 없는 자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뭐예요? 받은 자는 죄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네, 여러분이 죄 없는 자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죄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같은 죄인을, 너도 죄가 많은데 죄 사함을 뭐예요? 받아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고 그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뭐예요?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돌로 훔쳐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자. 그렇죠? 여러분도 죄가 많이 많았지만은 그래, 내 죄는 다 사해져서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분이, 그런 사람이 돌로 칠 리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내가 지은 죄도 이 여자 죄하고 뭐 다를 게 뭐예요?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뭐예요? 나를 용서해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면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심을 뭐예요? 아는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본심을 아는 사람이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고 진짜 돌로 쳐 죽이라는 본심으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을 거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상구는 이랬을 거예요. 어째?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래. 웃기고 있어. 죄 없는 놈 어디 있었나 너희 중에. 뭐 없을 놈들 같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아니 꼰 놈들 같아. 너희들 얼마나 잘났어 이 여자보다. 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들어오자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돌로 치라는 말을 본심으로 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성경 볼 때는 이걸 못,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못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아, 그 말이야. 그래서 다시 뭐요? 몸을 굽히사 아직도 나뭇가지 하나 또 손가락으로 쓰시. 무엇을 썼겠느냐? 무엇을 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양심의 뭐요? 가책.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김태희 씨, 너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이야. 그래, 우리도 죄 있잖아.
우리도 죄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도 쳐죽일 자격이 뭐요? 없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런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느끼기보다는 본인의 뭐요? 본인의 도둑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뭐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란 것은 항상 이 도둑심이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책감보다는 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래도 용서. 그래서 더 기뻐하게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 말 듣고 뭐 아 이 사람들이 참 양심적이다. 양심이 결국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양심이 결국 뭐예요? 도덕적 양심의 가책이 결국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뭐예요? 떠나게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도덕과 생명의 차이점을 다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 뻔뻔스럽게 그게 남아있지 않고 뭐요? 돌 놓고 나가는 놈들이 그 괜찮은 놈들이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생명 차원이 아닌 도덕 차원에서는 그러나 결국 생명 차원을 모르고 도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생명을 떠나버렸다. 뭐 때문에? 도덕 때문에. 베드로도 도덕 때문에 생명을 뭐요? 떠날 뻔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베드로가 뭐 더 착하고 바리새인 이것들 더 나쁜 놈들 그게 아니야. 생명이 얼마나 도덕보다 더 중요하냐 그것이 문제다.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어요. 그렇죠? 누구와? 예수와. 도덕적으로 한다면 제일 먼저 토끼해야 될 사람이 누구요? 여자지. 도저히 예수님 앞에는 서 있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지만 이 여자는 왜 남아있었게? 살았다. 이 여자는 간음죄를 짓고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뭐요? 지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같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뭐요? 본심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 속에서 벌써 영파가 나가는데 이 여자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그게 내 본심이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너희가 죄를 사해서 죄 없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이 여자를 죽이겠느냐. 이런 소리가 영파가 성령 음식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보다는 뭐예요? 살았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속에 나타나 있는 숨어 있는 본심은 나 같은 나쁜 년도 뭐예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본래 뜻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도망갈 리가 없죠. 생명이신 분인데.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예수를 떠날 때 예수는 너무너무 슬펐을 겁니다. 그렇죠? 이 녀석들아 그렇게 양심이 중요하냐 도덕이 중요하냐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생명을 주는 내가 생명인데 왜 생명을 떠나느냐 나는 너희도 그래서 예수님이 썼을 때 뭘 썼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이제 박광식이 또 돌을 들고 서 있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 박광식이 무슨 짓 한 거 다 알거든. 박광식이가 어느 날 그게 술집 여자하고 뭐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 술집 여자 이름도 알아. 그럼 이제 그게 2007년 9월 26일이었다. 2007년 9월 26일 박광식 누구누구 가능했다. 이렇게 썼을 리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썼을 리가 없지. 뭐라고 썼겠느냐? 왜 예수님은 남이 숨겨놓은 죄를 사람들한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야? 프라이버시를 지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부인해도 뭐예요? 절대로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두 제자들한테 뭐예요? 다 뭐예요? 이 잔을 마시라. 떡을 다 대주고 그런 분이거든. 이제 예수님은 굽히셔가지고 성경에 유명한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 간음 해서 안 했어. 예, 네, 다윗은 간음 살인죄 다 범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열 번을 맞아 죽을 놈.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다윗은 간음했다. 그러나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맞아 안 맞아. 그게 본심. 가늠한 죄인들을 다루는 본심은 거기에 나와 있어. 그렇죠? 그것이 그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율법 속에 하나님의 본심을 보지 못하는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행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쓴 게 아니라 그 전체 그들의 뭐요? 그 죄를 쓴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요? 모른다. 생명을 모른다. 생명이신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그럴 때 도덕이 생명보다 덜 중요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뭐요? 주님 우리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을 용서하신 분. 저희들도 알고 보면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니까 우리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이 여자를 죽이려고 뭐요? 돌을 두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만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여자만입니다. 도덕보다 생명이 중요한 분은 여자 사람은 뭐요? 이 여자만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뭐요?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뭐요?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을 여러분 고약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할 때 무슨 뜻으로 해요? 또 하면 너는 이제 그때는 죽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했을 리가 없어. 왜 다시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했냐 하면은 내 딸아 네가 이런 죄를 범하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뭐요? 이렇게 위기를 겪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런 일이 뭐요? 없도록 하자. 왜? 이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뭐요? 용서하십니다. 하시지만은 그 죄를 짓고 용서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뭐요? 데미지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고통을 다시 뭐요? 니캉내캉 같이 겪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죄 안 짓도록 뭐요?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참,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사랑은 어디에다 비할 데가 뭐요? 없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체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 에너지이구나. 이것을 느낄 때 유전자는 켜지고 병은 낫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치유하시는 그것을, 그 진리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의 엔돌핀 유전자는 더 켜져서 더 기뻐지고 정말 주님께 찬송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생명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강력한 생명파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보내셔서 그 암세포가 있는 곳, 그 재생되어야 할 신경세포가 있어야 될 곳을 주님께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생명이 우리의 자존심, 도덕심보다 더 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을 매일매일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재창조되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치유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